잠이야 뭐 대전 가서 자면 되는 거고. 어차피 여기 감전동에는 바퀴벌레 때문에 잠 제대로 못 자요, 여러분들. 제대로 못 봐요. 아니, 그대로 있어야지. 아니야, 그대로 있어야지. 아까처럼 다시 있어요. 아, 다시. 아, 이거 뭐, 연기 꽁트 하려고 해도 못하네, 정말. 그러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여기 아닌가? 아니, 그래가지고, 여기. 아니, 진짜. 아니, 아까 좀 포즈 취하고 계시라고요. 아, 근데, 그냥 가는 것 같길래. 급하게 풀었는데. 아니, 정말. 아니. 너 우리 집 비밀번호 모른다며. 아니, 모르죠. 겁지금 일어났잖아. 아니, 방풀하고 계셨잖아요. 아, 나 자려고 하다 갑자기. 아니, 근데 자기 전에. 아니, 자려고 했다고요? 아니, 미리 보기 살짝 꼈어. 근데 뭔가 우리 집 방향이길래. 겁지금 일어났어. 근데 아까 반 줄게 하니까 오케이 하시던데. 진짜 줘. 술 먹었는데 어떻게 너 술 먹었구나. 아니 지금 목소리 안 딱 이런 날 딱 술 안 먹었으면 이 경매는 내가 말했잖아. 아까부터 이경민님 얘기하시는데 그분 귀신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자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경민님 얘기하시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경민도 아까 혼술 가던데요. 필살기로 6월 1일 필살기 뭐 하면서 치킨에 혼술 때리던데. 그 이름은 알고 존재는 아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니 어쨌든데 나는 더 두려운 게 뭔지 알아? 아니 뭐요? 5시에 국밥 먹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거 뭐요? 너랑 같이 먹는 거 어제도 국밥 두 개에 치고 먹었다던데. 또 남기는 사람들이 뭐라 할 거 아니야. 그게 더 두렵네. 아니 아까 오해기님 어떻게 서 있었는지 알아? 여러분 이 와중에 꽁트 찍으려고. 아니 근데 아니 이렇게 어떻게 제가 아까 차에 아까 이 와중에 꽁트 찍으려고. 근데 소름인 게 알짱이가 그거 보고 그냥 쌩까던데요. 알짱이가 그거 보고 쌩까가지고 허겁지겁 풀었잖아요. 아니 그래서 술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아 한 잔 반 정도? 맞아 여기서 안 무지게 챙겨먹었네. 아니 근데 이 와중에 배그 하시던데 수금 안 하십니까? 아 하셨어요? 아니 배그로 수금이야. 배그 하니까 여러분 잘 터지던데요? 게임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별풍선이 잘 터지던데요? 배 아파. 근데 아까 살짝 봤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대놓고 방풀 하셨죠? 아짱이 또잉 몰라서 쑥 감았던데. 먹비련하면서. 아 오지게 혼났지. 시청자분들한테. 네, 다 봤네. 근데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 어디냐? 거기 국밥집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아니요 거기 가는 거 아니야? 거기 뼈다귀 입구. 아 거기도 여기야?
아, 이미 정해놓으셨네. 아니, 국밥이 세 종류 있어. 너가 고르면 돼. 아, 나 합천 돼지 국밥 어제 갔는데. 그러니까 오늘 좀 딴 거 먹고 싶어. 1바따 합천, 2바따 설렁탕, 3바따 채뼈다구. 아, 근데 채뼈다구가 졸라 맛있어. 그니까, 채뼈다구. 어. 이미 답정 너. 역시 먹기련. 맛있는 거 바로 캐치해버리네. 본인이 정해놓은 것 같은데. 영민이 간 본다고요? 아, 나 진짜 간만 보면 치가 떨리네. 근데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네. 경민님이 지금 컨텐츠 짜고 계시다는 거 부담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왜냐면은 경민이 나 여기 오기 전에 별풍선 쏘시고 막 아 기다리고 있을게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아 그거 왜 그런지 말해줄까? 어, 예. 그냥 너 감전 너 어그로 끌려서 피 빨려고 한다. 아직까지도 진짜 안 하잖아. 이거 진짜 하는데. 그러니까. 어. 아니 시청하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야, 본 적이 없어. 그래. 아 근데 간 본다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간 본다 하지 말라고 하던데 막 치를 떤다고? 진짜 누가 감 선물하면 응. 바로 간죽으로 만들어버려야겠다 그냥.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사진 보내셨잖아요. 주먹이 도라에몽급이셨는데. 아 주먹이 왜 이렇게 커요? 아이 복싱인 거였잖아. 아 복서야 복서. 아 4일 동안? 배운 거? 어. 아, 진짜 크다. 아, 차, 아, 왜 걸어가나 했더니 차가 없었구나. 아, 차 운전을 못하니까. 아니, 근데. 아니, 그래도 인력사무소 출퇴근은 차로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뚜벅이. 뚜벅이. 월킹으로 출근한다고. 어, 그럼. 그리고, 인력사무소 아닙니다.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 네. 그럼 뭐죠, 이거? 콘텐츠 이름 바꿨어요. 뭔데요? 5시 내국밥으로. 아, 6시 내고향도 아니고. 5시 내국밥? 5시 내국밥으로 슬그머니 바꿨어요. 예. 네. 아, 여기서 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먹으러 가는데 또, 네. 편히 쉬고 있을 이경민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 어, 하세요. 안 본다? 아 진짜 아 한 번에 본 적이 없어 진짜로 어 근데 간 본다 본인은 되게 듣기 싫어하면서 남한테 되게 잘한다 이게 자기 본인은 듣기 싫은데 되게 딴 사람한테는 할 때 되게 짜릿해 아니 아짱해 오늘 네. 운동도 배우고 왔는데 어땠어 어 거뽕님 되게 의기소침해지시죠. 살짝 피셜 날라오더라고요. 거뽕 뭐 아짱이 데리고 숙제하다가 숙가 맞는 중 뭐 하면서 피셜 날라오던데 거뽕님 괜찮습니까 되게, 여러분? 아니 되게 처음 뵀을 때는 되게 막 아 막 보리 내 동생 막 이러시다가 오늘 아무 말이 없어지시는데 아니 숙제 아닌데 사람들이 숙제라 생각했대요. 어 그러니까 너무 의기소침해지셨는데 어 뭐야 여기 합천 돼지국밥 길인 것 같은데 아닌가? 그거 합천 지나서 있어. 아, 대표단구가. 나 어제 여기 자동차 타고 왔는데 멀구나. 멀지 걸어오면 멀지. 응. 어느 정도 거리 있지. 아 웃겨 진짜. 경민이 와 있다 간 본다. 어 근데 날씨가 되게 시원하다. 어 딱 좋네. 여러분들 이걸 와 있다고가 아니라 누가 봐도 저희 집 오고 있던데 비번도 모르잖아요. 아니 거기서 만약에 내가 잠들고 문 안 열어주면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대놓고 간 건 맞아. 아. 근데. 이제 근데 아까 자고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서 있을 줄 몰랐는데 아까 거기서 느꼈어 근데
갑자기 반 줄게 해서 이거 내가 안정적으로 패스 안 받으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근데 되게 답장이 10초 만에 오는데. 여기에 사상 먹을 때는 다 몰려있어요. 여러분 5.0부터 시작해서. 어? 아까 제 신호. 5.0 여기 있는 건가? 어. 아. 거기 지나온 거야. 오. 벌써 약간 국밥 냄새. 와. 나 각장이 오늘은 몇 개 먹으려고. 오늘 몇 개 먹으려고. 아, 그거 이거 하나만 했지? 부탁해도 돼? 어. 공통 메뉴만 시키지 말자. 공통 메뉴만 빼줘. 아이고, 인하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나랑 푸파하자면서. 아니, 그거는 또 날 정해. 폐기가 없어졌네. 그게 아니라 날 정해놓고 해야지. 아니, 그, 각 잡고 먹으면 나를 뚜까 팬다고 했는데. 장 워밍업을 안 했어. 근데. 치킨 진짜 놓고 갔더라. 치킨 진짜로 놓고 갔던데요, 여러분? 아, 당연하지. 아니, 근데 그 각 도대체 언제 잡는 건데? 너 컨텐츠 지금 밀려 있잖아. 아니야. 내일 그거 하잖아. 그거 말고 없어. 아, 그래? 있길 바랬는데. 아, 그래? 근데 또 내가 또 너무 많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또 맥힌. 아니 나 아까 전에 방송하는데 채팅창에 한 80 정도는 오맥힘으로 노래됐는데. 아니 여러분들 저 질리시죠? 또 맥힘 나오잖아요. 아니 계속 나 방송하는데 예스올노 했거든. 거기 중에서 한 90%는 계속 탱이 언니 얘기밖에 없었어. 아니 깜짝 놀랐네. 아 그거 하고 있는데 1일 1맥힘이라고. 아 국밥 먹으러 지금 갑니다. 아 저기 최뼈 하고 있네. 아 저기 진짜 반대야. 근데 탱이 언니도 나랑 국밥 먹으러 가니까 텐션이 좋네. 인력 사무소 했을 때는 막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리고 다행인 게 그때는 어땠는지 알아? 아니 전날에 내가 유튜브 방송 막 그런 거 하고 와서 피곤했을 때? 양주 오지게 먹고 진짜 숨만 쉬면 술 냄새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깨우고 걔네 그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반 죽음이었지. 근데 오늘은 잠들기 직전에 와갖고 괜찮지. 아닌 거 같은데? 응? 내가 깨러 오니까 솔직히 말해도 돼? 어 걔네들보다 너랑 있으니까 훨씬 낫다. 걔네 그냥 이빨도 안 닦고 와가지고 썩은 내 뿔뿔 풍기면서 그냥. 아니 그래도 나는 이빨은 닦고 왔지. 그래도 술 냄새 날까봐. 근데 이거 말해줘도 돼? 어 난 안 닦았지. 아 멀리서 그런 거 같았어. 이 와중에 와꾸티 입고 있어. 나는 이거 안 보여? 봤어. 아 근데 너가 빨리 왔으면 핑크 에디션으로 줬을 텐데. 원래 핑크색 티도 있는데 다 나갔어. 너가 너무 부산 입자서. 아 핑크 에디션도 있어? 담난다. 와 여러분 채뼈하고. 와 되게 넓다. 되게 5시 내국밥 느낌으로 가자. 보고 지금 시킬래? 아니 뭐 천천히 보고 뭐 천천히 보고 메뉴를 좀 골라야지. 이모님 국
국밥 두 개. 아니. 아 예. 근데 이건 알아둬야 돼. 여기 그거는 회장 그건 사이즈 엄청 커. 1.5배야 진짜로. 아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 정색하시네. 아니 정색이 아니라 진짜 1.5배야. 그럼 나 해장국 됐자. 아 됐자? 만원짜리. 아 오 만원짜리야. 만. 여기 근데 사이드 메뉴가 없네. 어 난 8,000원짜리. 아 그러네 없네. 다른 탕 같은 거 막 갈비탕이랑 감자탕밖에 없네. 왜 그래? 아 그치 해장국 여기 해장국 맛집인데. 시킬게. 아 시킬게. 이렇게 해야겠다. 콜라도. 너가 알아서 시켜. 간 본다. 내가 시키면 뚜까 맞을 것 같아. 물본님 실수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 어떡하지? 회장 대짜 네. 두 개 주세요. 네, 대짜 두 개요. 하나는 대짜. 어? 아, 아니 대짜 두 개. 어? 대짜 두 개. 아, 예. 먹방이에요? 아, 예. 아, 이모님 콜라도 하나 주세요. 예. 어디서 주작을 하려고? 주작이 아니라 양이 보통 해장국집은 달라. 여기는 그냥 그냥 소고기 온다니까. 그래서 대짜면 그냥 감자탕 소짜리 수준이야 진짜로. 아니 오가 아니라 진짜라니까. 진짜예요 여러분들. 여기 원래 그래요. 모질라도 아니 먹는 건 우린데 왜 여러분이 모질라요? 내가 어제 그러다가 내가 어제 그러다가 힘들었지. 어제 그거 다 못한 먹었어? 어. 아 진짜? 와 그걸 다 먹어? 만약에 거기 소면도 있었으면 그럼 못 맥혀버린 거야. 소면 없었지, 거. 합차는 소면 없어. 여기 라면 사리는 감자탕이 있는 건가? 아니? 감자탕이지. 해장국이 어떻게 사리되는 거. 되게 정색 같다. 아니, 근데 여긴 소면이 나와. 여긴 소면이 나와. 왕스럽게. 먹비라고 우지게까지 도 아, 아까 먹비라니 오지게 까였지. 아, 아까 카톡 오길래 이제 잡았지. 아이고,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뭐야? 자유한국. 아 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저 뭐야? 당 지지하는 거 아니라고요 저. 왜 자꾸 쟤는 자꾸 따라다니는 거 없고.
내가 저렇게 하니까 또 다른 방도 오더라. 있다 보면 또 다른 방도 올 수도 있어. 뭔데? 컨셉 되게 특이하다. 근데 저거 쓰고 바로 나가지. 아이고. 백인하게. 백인하게. 백인하게 감사합니다. 아, 16킨게. 아, 16킨게. 아, 이거 억지네. 뭐가 억지야? 16킨게? 16킨. 맞잖아. 아니, 7이 왜 킴이야? 그럼 킴을 뭘로 해? 없잖아. 없지. 그래서 7이야. 대충 느낌만 풍기면 되지. 다 그냥 때려 박는 거야, 원래. 알잖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그냥 억지네, 억지. 오. 때려 박는 거지. 100개 미션이요? 뭐요? 어, 그거 되게 빨리 이긴다. 그런 거 되게 빨리 이긴다. 100개 미션 뭐요? 아, 나 광고 그게. 아니야, 나 안 넣어도 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어떻게 온 건데? 와, 근데 그래도 진짜 못할 줄 알았는데. 아, 저 친구 밑에 있는 친구네. 어, 왜, 왜, 근데? 100개 미션이라 9,100개 드립지네. 아. 너 다음번엔 감 본다. 다음 채팅 본다. 많이 빠지는 채팅이었다. 아, 우리도 솔직히 요구할 건 요구해야 돼. 시청자들도 우리한테 요구하잖아. 감을. 우리도 요구하자. 아, 솔직히. 우리도 해야지. 아, 인하게 감사합니다. 아, 인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도 요구하자. 아, 요기 아니야, 요구. 요구, 요구. 아, 왔다. 보이지? 처음 쓰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거 그냥 감자탕 소짜리야. 역시? 뭐야? 근데 나 저거 더 높은 거 먹어도 돼? 아, 이거? 이거. 잘 먹어서 먹어, 맞아. 아, 네. 와, 막. 맞죠,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감자탕 소클라스 다니까. 와, 소면도 있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인님. 아. 포크도 한 개만 주세요. 포크, 포크. 아, 콜라, 콜라. 아, 네, 이거 갖고 가라. 네. 죄송합니다. 콜라 해놓고 안 갖다 드릴게요. 유학파였어? 이게 만 원짜리? 어, 저 유학파. 근데. 어, 유학파야. 아, 식사기 감사합니다. 식사기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이, K님 피부는 많이 오셨더라고. 근데, 아까 쑥가 맞았는데, K님은 떡볶이 하나에 1,400개 가져줘야 먹는데. 아, 그래? 우리는, 배 터지는 이거. 그냥 꼭 대짜리에 14개 받았는데, 둘이서? 한 명은 7개, 한 명씩 하면 7개. 아, 왜 아파. 열혈 형님들, 감 본다. 아이, 장난입니다. 와, 와, 맛있겠다, 근데. 아, 잘 먹게. 아, 근데 맛집은 진짜 맛집이야.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K2M님. 와, 100개. 우리 KB 형님. 희성장군 형님께 식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K님 생각은 진짜 너무 잘생겨지네. 아, 진짜? 저번에 오셨잖아. 빅빵 센파이잖아. 어, 센파이지. 그래서 친구 좀 주셨나 봐. 왜 또 멋있게 해보고, 오, 이 정도면 됐잖아. 아, 토국에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돼. 아, 여기가 더러워서. 하나씩 뜯어먹으면 돼. 엄청 다. 와, 진짜 크다, 오늘. 여러분들, 콜라스 길이죠. 식사에 감사합니다.
여기 최 최뼈다구 최뼈다구 최뼈다구예요. 와, 와 여기 뼈가 와 식사기 감사합니다. 와 배고게 보리게 빨리 맛있어. 와, 어, 맛있는데? 어? 맛있는데? 어, 맛있어 여기. 가성비가 좋지. 하나 먹으면 바로 든든해 버리지.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인력 사무소 얘기 들었는데 꽁트를 찍는 거 아니고 어 일찍 나오셨대요. 이게 아니야. 나 원래 집에 있는데 너가 우리 집 비밀번호 모르니까 띵동 한 거 뭐 할 때 없잖아.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근데 꽁트 하고 있는데 땡 까버리더라. 어? 그걸 땡 까? 내가 제일 가까워서 그래요. 아이, 사장님. 일주국에, 아, 감사합니다. 어, 어, 그 케이크? 그 케이크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막 하는 거 뭐 있잖아. 그거 아니야? 아, 그래? 나 아까 근데 고백할 게 있어. 아까 행이 언니 트월킹 좀 썼어. 아, 아, 그래? 아, 썼다고? 트월킹 좀. 아, 왜? 고노끈 살리기 쉽지 않다. 그건 좀 푸짐한 사람이야. 좀 살거든. 아까 말이야. 아, 대회 유시신님, 왜 그러세요? 또 맥힘이 꽤 살다는 거 그냥 버려. 아, 다 발라서. 바르고 버린 거야. 왜 그러세요? 바르고 나서 버렸어요. 살 거는 저거 연골이야 연골. 저거 연골이야. 연골 고수까지 뽑을 순 없잖아. 근데 인력 사무소 할 때는 오빠 되게 저렴한 거 딱 먹고 간 거야? 아, 안 본다고요.
골라 골라 이거 봐. 아, 살 많이 말랐어요, 여러분. 살 많이 말랐어요. 근데 옆으로가 다섯 개나 더 있어요, 여러분. 아, 진짜. 쳐다보고 있다 나는 수염 안 바를까 봐. 계속 미친놈아. 그러지 마세요. 뭐라고? 무서운데? 진짜 그러지 마세요. 예서야 진짜. 와.
본다 이러는데. 와, 근데 이거 지금 누가 먼저 얘기했냐고. 이 유행어. 뼈해장국을 먹는 게 아니었어. 설렁탕으로 대충 설렁설렁 먹었어야 되는데. 아! 아, 새벽이니까 썩은 아. 것도 이해해줘. 아. 감정 놀랐네. 아, 어떻게 맨날 웃겨요, 여러분. 새벽, 네. 새벽.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우리 태기 언니는 목소리만 들어도 웃겨. 근데 너 내일 빨리 뭐 한다던데, 컨텐츠? 아, 일찍 들으려고? 아니, 너 컨디션 걱정돼서 그렇지. 아, 나 근데 어제도 이렇게 밤새고 먹었는데, 나 오늘 또 운동하러 갔잖아. 여기서 그냥 불 태우고 가려고. 피로가 더 쌓이지 않을까? 괜찮아. 나한테는 생기 언니가 있잖아. 비타민 A. 안돼? 너한테는 그 친구가 있지? 이거 아니 너한테 뭐가 같이 하자 했다며. 아니 요즘 이경민님 얘기하는 거야. 연락이 없는데. 아, 이경민은 왜 그래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연락해놓고 그걸 안 해. 아니 뭐게? 혼자 내주러 가야겠네. 근데 아짱이가. 근데 이제 우리 태희 언니가 계속 이경민님 얘기하는데 이경민님하고 만약에 만나잖아? 그러면 이제 태희 언니는 누가 가지? 어? 아니? 이경민이랑 둘이서 케미 기대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아니? 엘시트 태희 언니. 아니? 아니? 아, 근데 우리 이나가 치킨 덜 먹었다 했지? 집에 너가 놔둔 거 그대로 있어. 갈 때 챙겨가. 못 지나다며.
같아. 근데 나 원래 이 집 진짜 좋아하는 거야. 아,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아, 우리 태리 언니가 여기 좋아한다고 응. 여기 가라고 하더라고. 그럼 당분간 안 와도 될 것 같아. 어, 근데 소면 왜 안 먹어? 어? 아, 소면이 있었구나. 아, 깜빡했네. 아, 먹어야지. 아, 그럼. 아. 넌 안 먹어서. 아, 먹어야지. 아, 먹어야지. 깜빡했네. 근데 여러분 지금 컨텐츠가 변질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뭐 다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컨텐츠가 왜 자꾸 변질돼가. 그냥 부스무리하게 하나 만들었지. 다다시 내국밥. 다다시 내국밥이에요 여러분 이거 컨텐츠. 이제 다섯시 내국밥은 이제 다 먹는 집 먹는 거. 그래? 곤란한 콘텐츠 하나 생겼네. 아니 농담이고 아 평범하게 먹으면 되지 뭐. 아 너무 맛있다. 근데 너 밑반찬 같은 걸 안 먹네. 진짜 이나 아 그거 먹기 바쁜데 지금. 아 그래? 언니 콜라 하나만 더 주세요. 아 너무 맛있다. 맛있지? 나가 내가 보고 본 뼈해장 중에 제일 맛있다. 나한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아? 나도 임나짱이랑 밥 한 번 먹고 싶다. 여기 오세요 지금. 나 청소 해줄게. 아 내가 그 정도야 진짜? 어, 뭐 장난이지. 아닌 것 같은데? 너를 쫓아낸 게 아니라 이 국밥을. 그러니까. 근데 거기 문토스트 진짜 맛있어? 어 맛있어. 그리고 거기 그게 좋아. 뭔가 감성이 좋아. 어? 밖에 좀 약간 쌀쌀한데 약간 기다리면서 딱 뜨끈뜨끈하게 딱 먹는 그 느낌 맛있어요. 거기 막 연예인들 보면 온다면서. 아 이거 유명하죠 여러분. 근데 나 드라이버 어떻게 먹을 거야? 아 근데 나 차 이번 주에 나오는 줄 알았거든?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온다네. 아 진짜? 그럼 택시 타고 가자. 어? 아니 근데 그 감성은 드라이브로 해야 되는 감성이야. 아 그래? 그럼 이제 내 차 타고 가자. 나 안에 또 거기는 뮤직 딱 들으면서 딱 그렇게 느낌 있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내 차에 이제 차 이제 음악 빵빵하게 나오고. 아 그래? 근데 문토스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경민. 아 진짜 문토스 좋아해 경민이가. 아 진짜 문토스트 경민이가 좋아요. 그런데 문토스트 거기는 시간이 있어. 어 늦게까지 한다고네? 어, 3시 반인가? 4시 반? 와 오래야 돼. 그때까지 그거 먹고 이제 국밥 먹으면 되겠다. 아 그치 그치. 4시까지예요? 4시? 어, 4시 먹어? 어, 보미가 좋아해. 국밥거리도 보고 가자. 안 켜도 돼. 보미 오빠. 아하! 오빠라고 하지 마. 오빠가 안 귀엽대. 아니, 언니를 좋아해서. 아, 진짜.
태희 언니가 진짜 입에 착착 붙는다 정말. 그건 언니라고 해줘. 근데 근데 아짱이도 어제 호되게 당하고 우리라고 생각했는지 딱 절제하면서 한 개만 찍네. 어제 혼쭐났나 보네. 사실은 채팅창 보고 감자탕 시킬까 했는데 어제 호되게 혼나가지고 그래. 어, 이거는 혼쭐 해야겠다 생각했지. 이 와중에 어? 뭐야 저거? 뭐? 아니 아니 뭐 그런 거 아니네? 왜? 왜? 어? 왜? 그런 거 아니네? 맞네. 왜? 저거? 어? 저거? 저 사람들 이러는 거야? 아! 저거 원맨인가 했네. 뭐라고? 해장국 먹는 거야? 뭐라는 거야? 아, 해장국이었네, 저거.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해장국이었네. 아, 진짜? 아, 그리고 저게 왜? 아, 이제 정확히 알았어. 해장국 맞네. 아, 저 해장국이지. 맞네. 가져갈 거 좋아해. 냄새가 좋네. 뼈가 왜 이렇게 많아? 몇 개가 더 있는가? 한두 개인가 세 개 넣은 것 같은데. 근데 은근슬쩍 소면 안 보이게 숨겨놓는 것 같지. 아, 왜? 겹쪽에다가 딱 숨겨놨나? 근데 너도네. 너도 새벽 5시는 빡세겠지? 많이 먹고 와서. 우리 둘 다 소면 숨겨놓은 자리가 똑같아. 여기가 사각지대야. 여기가 사각지대야. 벽에 딱 붙고 있어야 돼. 아, 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자였나? 미친 사각지대 아니야? 아니, 오면 나 진짜 다 먹을 거야. 맛있다니까? 진짜? 아, 맛있어. 모자라? 내가 드립치고 내가 깜짝 놀랐네. 진호가 더 할까봐. 아, 이거 여러 명 있으면 한 명 뛰어 모으라는 게 안 돼. 아, 맞아. 근데 너는 없네, 봐봐. 가위바위보 할래? 뼈 몰아줄게. 하나, 하나. 1대1 승부할래? 내 손이 아니야? 왜 너 손이야? 난 다 먹었잖아. 아, 아 그러네. 뭐야? 아, 다 먹었구나. 아, 핀다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핀다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국물 맛 딱 먹었을 때 밥을 탁. 어, 국물 맛지? 아, 뭐야. 엄청 많이 나와. 8도짜리 진짜도 많이 나와. 아 진짜? 아, 맛 제대로 먹네. 역시 먹방 BJ는 달라고 먹는 거지. 먹방 BJ는 다른데 어제 국밥은 좀 힘들다. 아무리 너무 많이 시켰어. 그거는 엠브로님도 못 힘들지 이걸. 그거는 그냥 두 명이라 돼.
친구랑 다 떴어요, 너랑? 진짜 여기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쫄장국 약간 국물이 막 짜고 이러잖아. 이건 어, 되게 맛있어. 맞아, 담백해 약간. 쓰레기가 이런 게 맛있더라. 아. 밥을 잘 먹네.
같은데. 태희 언니는 검색하면 항상 안 나오고 아니? 빵 중이었을걸? 그냥 방송을 안 하고 있음 아니면 항상 험담하고 있다. 항상 태희 언니 얼굴은 요만하게 나오고 옆인 분들 확인만 근데? 나 왜 한방 DJ야? 아, 정말? 이나야, 너 오늘 16번 칼라. 뭐야? 아, 재미 주려고 또 스토리텔링 한 거죠? 스토리텔링. 아, 이나게 아, 생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이건 이거지, 알지? 아. 아빠 말고. 말고. 이거, 이것도 여기다 그대로 때려고. 그냥 잘 다 발라줘서. 그냥 숨기는 것 같아서. 아, 맛있지, 고기. 원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너 소짜 먹어? 소짜가 아니고 그게 기본이야. 이게 대짜야. 그러니까 기본 기본. 근데 기본도 엄청 배불러. 내가 꽁짱인데도 딱 먹으면. 내가 봤을 때 그냥 잘 못 먹는 거 같은데? 내가? 깨작, 깨작품인 거 아니야? 오늘 새벽이라 그랬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잘 먹긴 하지만. 부산에서 내가 지금 잘 먹을 걸 비제 먹는 거 진짜로. 맞아요. 오늘 부산에서 내가 잘 먹지. 너가 근데 좀 잘 먹긴 하잖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어. 좀 약간 좀 깜짝 놀랐네. 진심이다 이거. 그것도 약간 더 놀란 건 진심이 우러나. 많이 먹는데 또 자주 먹어. 그게 더 소름이었어. 맞죠, 이거. 진짜 자주 먹어. 근데 공주님
너 몸드림 때문에 온 거잖아. 몸드림 때문에 너. 아, 뒷방 하러 오긴 왔는데 안 하는 거야. 왜 갑자기 풀라? 아, 누구 때문인지 알겠다. 이경민. 영원의 친구. 경민이 때문이네. 경민이가 또 강아지 산책은 진짜 잘하는데. 괴법동 강영욱이잖아요. 경민이. 취미가 강아지랑 산책하기야. 아, 진짜로. 내 일본 유학 갔다 오고 그랬거든? 막 인스타그램 보면 시바견들이랑 찍어야지. 정말. 안 먹었어요. 물건주라고 불러 근데 사람들이. 내가 식감이 물건주였다 이거. 어. 희한하네. 치킨인데. 근데 물건주가 생선이지. 생선 식감이 난다고? 조류에서? 생각 좀 많이 해주세요. 근데 너 진짜 살이 안 찌는 게 신기하긴 하다. 내가 많이 들었겠지만. 나? 진짜 너 위가 큰 거야? 아니면 독소 대단 아닐까? 근데
아, 너무 배부르다, 근데. 4자리. 다 먹었다, 진짜. 와, 진짜 다 먹었어요. 근데 여기 괜찮지? 배고플 때 오면 딱이야. 내가 팽이 언니가 소개시켜주는 맛집 어제 다 먹은 거 다 맛있어. 그러니까 아직 그 뭐냐 닭칼국수? 거의 못 가봤는데 77 골곱창 국물. 77 골곱창 국물 진짜 맛있고 골곱창 진짜 맛있어 거기. 거기 국물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못 먹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먹었어요. 진짜 다 먹었어요. 진짜? 아, 더 이상 못 먹겠다. 근데 다 먹은 거 같아. 다 먹었어? 그러면 몇 시야 방에? 공지가 안 바뀌었다는데? 아, 공지가 안 바뀌었다고? 나한테 문자 왔어. 몇 시에 하는지 말해도 되잖아. 그치? 어, 몇 시에 하는데? 한 2, 3시. 아, 2, 3시? 아니, 이 시간에 이렇게 채팅이 많이 치시는데 광고까지 전화가 많다고요? 고양이자님? 뭐야? 광고까지. 와, 저 과묵한 사람도 다 아이폰으로 뼈 확대한 사람들 아니야. 세팅도 안 치고 확대하느라고. 힘들지? 확대 푸세요. 다 먹었습니다. 근데 아잖아. 다들 챙겨왔지. 아니. 어? 챙겨왔지? 깜짝 놀랄 뻔 했네. 팔꿈치 이거 때 안 밀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색칠한 게 아니라? 많이 풀린 건데? 아 진짜 미치겠어. 잠깐만 담배 한 대만 딱 피고 오케이. 적당하. 여러분 담배 한 대만 딱 피고 오케이. 소화 좀 시키고. 어 그럼 이제 소화 시키고 이제. 어 비비비. 뭐야? 어? 어? 사장님? 사장님? 어? 뭐야? 아니 설마? 설마? 회장님 외쳐줄게요. 네.